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. 드디어 올 것이 오야 말았어요. 매콤달콤 양념치킨 사발면. 이제 살다 뭐 이제 뭐 몰라 그 닭고기 국물로 나온 라면들이 있었잖아요. 뭐 꼬꼬면이라든지 뭐 기스면이라든지 있었죠. 근데 이 닭고기 국물 말고 이 닭고기 양념으로 그 내가 살다 그 닭갈비에 떡볶이 살이 있는 거는 봤어도 이 라면 살이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. 왠지 그 약간 그 골뱅이 소면 뭐 비빔만두 뭐 이런 거에서 모형에서 만든 거 같긴 한데 글쎄요. 일단은 저는 기대를 내려놓겠어요.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왠지 국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꼽사리로 그냥 같이 시켰고요. 자, 구조를 보면 일단은 네 매콤한 비빔소스가 있죠. 얼마나 매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후추 토핑이 있어요. 뭐 깨? 약간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면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죠. 네, 물 다 버리고 이제 제가 소스 넣고 토핑 넣었는데요. 일단 여기 붙어 있는 그 야채들은 처음에 그냥 물 따를 때 그 면 밑에 있었던 그냥 야채 건더기고요. 그리고 양념 치킨 소스처럼 생겼고 이거 후추 토핑은 약간 그건데. 그 드레싱 누들에 나오는 그건데 그 견과류 토핑인데 글쎄요. 일단 한번 네, 섞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 이제 한번 그냥 맛 한번 볼게요. 뭔가 매운맛이 나요. 한번 한입 더. 아니 면 맛은 비슷하긴 한데 양념치킨 맛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닭고기가 하나도 없죠? 무슨 양념 소스만 있고 닭은 하나도 없는데 맛만 나 그 양념 맛만 나고 일단 치킨 맛이 안 나. 당연한 얘기겠지만 닭이 없으면 치킨 맛이 안 나겠죠. 자 그러면 왠지 국물이 필요할 것 같으니 국물을 좀 먹어가면서 그냥 같이 좀 더 먹어볼게요. 네, 다 먹었어요. 자, 제가 아까 전 컷을 찍고 한 20분쯤 걸렸거든요? 이거만 먹는데 한 20분 안에는 뭐 제가 원래 그렇게 빨리 먹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금방 먹어요. 근데 좀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 저는 매운 걸 못 먹진 않는데 지금 코가 좀 막혀서 지금 일단은 코를 좀 그 중간중간에 좀 그 닦으면서 먹었고요. 그렇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만일 왠지 국물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 같이 사서 먹었거든요. 신라면 그 조그만 컵. 근데 합해서 20분에 먹었어요. 합해서 20분에 먹고
일단은 뭐 제 느낌은요, 양념치킨 라면인데 왜 달기 없죠? 아니 뭐 닭가슴살 퍽퍽살이라도 좀 약간 응? 그런 스프라도 좀 주지 왜 없냐? 응? 약간 제가 먹은 느낌이 그거였어요. 그 컵라면은 없고 봉지라면 중에 농심에서 나온 게 그 드레싱 누들이라고 있거든요. 이 고소한 후첨 토핑이 그 드레싱 누들의 그 토핑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그 드레싱 누들 토핑은 똑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드레싱 누들 양념 치킨인가? 차라리 그냥 뭐 이건 큰 사발로 나온다기보단 그냥 차라리 드레싱 누들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일단은 양념 치킨의 그 향 자체는 잘 살렸는데 저는 제일 실망스러운 건 그거예요. 건더기에 닭고기가 없어. 아무리 맛이 좋으면 뭐해, 닭고기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치킨라면이죠? 닭고기 없는데? 꼬꼬면처럼 국물용 닭고기라도 좀 있지. 어쩌라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왠지 그냥 드레싱 누들 했다가 치킨 소스 그냥 거 뿌려 먹은 느낌이고요. 뭐 굳이 맛 자체만 느끼고 싶으시면요, 그 편의점에 그 닭고기 조각 팔잖아요. 그거 조금 뭐 익히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그냥 그거 여기다 넣어서 드세요. 그리고 일단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맵고요, 당연한 얘기지만. 근데 맵긴 매워요. 진짜 이거 맵긴 맵고요. 여러분들 흔히 그 양념치킨 주문해서 먹으면 그냥 보통 그 양념치킨의 그 매운맛 정도 돼요. 한 신라면하고 비교해보실 때 신라면하고 약간 매운 방향이 다르니까요. 그 단짝지근한 맛이 좀 있으니까. 네, 일단은 불닭볶음면보다는 많이 무난해요. 불닭볶음면보다는 무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면 같고요. 진짜 화끈하게 매운 거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불닭볶음면 드시고요. 근데 약간 불닭도 약간 이 양념치킨하고 좀 다른 계통이잖아요. 그래서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. 제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제 뱃속에서 너무 자극적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배와 엉덩이에. 그래서 저는 그냥 네, 양념치킨 라면이 불닭볶음면보단 조금 나아요, 제 느낌은. 하지만 이 굳이 평점을 매기자면 저는 A는 줄 수 없어요. 닭고기가 없기 때문에 A는 줄 수 없고 B+, 네, B+ 정도 주고 싶네요.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양념치킨 시켜먹고 뭐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지, 뭐 그 요즘 치밥 있잖아요, 그 양념에 밥 비벼 먹는 거, 그냥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